아, 제목. 응? 제목 다시 써야 돼. 하이, 안녕하세요. 미사, 우리 나중에 좀 진짜 고정적으로 노래 추천해줄 좀 약간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응. 좀 쌓아가는 것도 재밌겠다. 아, 약간 주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면 좀 괜찮은데. 좋아하는 밴드요? 저는 혁오 진짜 좋아합니다. 이 뒤에는 바코드가 아니라 이게 바코드가 아니라 디퓨저예요. 그 깍두기 그거 지코가 한 거잖아. 그거 진짜 웃긴 거 이렇게 막 이래갖고 막 팍 맞은 거 그거 무한도전 쭉쭉거리다가 favorite food 저는 감자탕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진짜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아. 세게 진 것 같고. 아 뭐 센 센 편이긴 한데 그래도. 저는 뭐랄까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진짜 한없이 약한 사람이거든요. 저는 에스버텍 진짜 오랜만이네. 저는 머리 좀 자르려고 이제. 프로텍션인가? 이 노래인가? 그 뮤비 되게 재밌는. 아 그게 프로텍션 맞아. 그치 맞지? 네. 이거는 매시브 어택 프로텍션이라는 노래인데 뮤비를 진짜 너무 잘 찍었어. 진짜 미쳤어 이거.
공포 영화? 공포 영화 잘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. 막 깜짝깜짝 놀라고, 막 놀라기 싫어서 막 이러고. 초밥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데. 초밥 공포영화 그 기담인가? 기담을 옛날에 본 적 있는데 딱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어. 벤앤벤? 벤앤벤이라는 아티스트의 노래 한번 들어보자. 벤앤벤. BNNBEN. 저 속눈썹이 원래 진짜 길었거든요? 이렇게 안 보이나? 이게 좀 짧아진 거. 책명 뭐 따로 있어요? 아, 뭐 그런 건 없고, 그냥. 궁금해. 나키키니 카바사 아킨. 용가리라 그러시네. 이게 어느 나라 분 음악이에요? 벤앤벤이? 필리핀 노래. 우기아이. 조패스 한번 듣자. 네? 아니다.
아 원래 새벽만 아니면 막 힙합 막 이렇게 막 락 막 이런 거 들어줘야 되는데 딱 아, 딱 텐션 딱 올려줘야 되는데. 하지만 새벽이니까 좀 듣기 편하시고 이런 걸로 좀 뭐 탄미 씨 이런 거 좀 틀어드려야겠다. 썸네일 요거 한번 가자.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해갖고 최애 힙합 노래는 너무 너무 시끄러워갖고 진짜 틀으면은 한번 틀어드릴까요? 오케이 이왕 하는 김에 이왕 하는 김에 진짜 진짜 별로라고 할 거예요 아마 뭐 원하시면은 틀어드리는데 틀어달라고 하시는데 Suicide Boys Nothing Left Nothing Left 틀어줄 거면 Travis Barker라는 거 이건 거의 락에 가까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어떤 트랙이요? Nothing Left Nothing Left 아주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잠깐만 저 이거 지금 200 넘어갈 거예요 이거 스피커 가까이 둬야 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새벽인데 이거 제목 적어달라고요? 보이스 트래비스 바커랑 같이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나 틀기 싫었는데 틀어달래 막 궁금하다고 야 이제 끄자 다시 전전 아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 많이 했을 때 좀 들었던 노래 틀어드릴게요 이런 노래 좋아하실 거야 브라우저 누르는 게 나을 어 그 노래가 제목이 뭐였지? 네. 유튜브에서 이 노래 좋아하실 거예요. 약간 살짝 신나면서도 살짝 약간 말랑말랑하면서도 아 이것도 제목 써드려야지 자루반달 노래 옛날에 많이 들었었지
여러분 저 진짜 타자 진짜 빨라요. 저 타자 대회 나가서도 상 타고. 그게 되게 천이랑 연관이 있네. 그리고 제가 진짜 신기한 능력 하나 있는데, 그러니까 영어로 해놓고 한국말 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해석을 진짜 빠르게 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를 감사합니다면은 R, K, A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로만 해놓고 네. 한국말을 쓰는 거야. 아, 뭐 감사합니다는 GAM 뭐 S.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. 아, 오. 뭐라고 써야 되지? 되게 길게 해봐. 되게 길게요? 응. 안 보고 있어 지금. 꼭 한국어 해야 돼요? 뭐 한국어로 읽기만 하면 되죠. 읽기만 하면 되냐고? 네. 그럼 읽을 수 있어야지 읽지? 댓글 올라봤어. 뭐라고? 댓글에 있는 걸로 쓸게요. 그래. 멋있어요. 승현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. 나도 좋아.
몰라. 제가 안 해요 지금. 죄송합니다. 네. 너무 빨라가지고 아무거나 무작위로 부를게. 그냥 너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해. 하고 싶은 말이야? 응. 뭐 네 얘기해도 돼. 했어? 네. 자, 준비 시작.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. 자, 이제. 아무튼 신기하죠, 여러분. 이런 사람 처음 봤죠. 아무튼 저는 2시에 이제 라이브를 끌게요. 너무 좀 오래 해서. 오랜만에 좀 오래 했네. 귀 안 그래도 귀 뚫었었는데 귀찮아서 안 끼다 보니까 귀걸이 이런 거 있으면 낄게요. 이 키스 투 러브인가? 이 노래 키스 투 러브야? 이 노래는 뱃뱃나꽃이라는 밴드 음악이고 피처링이 조나연호라고 진짜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듣는 아티스트가 피처링했어요. 잘 자요. 잘 좋은 꿈 꾸세요, 여러분. 마지막으로 존나연호 노래 듣고 끝내자. 이거 좀 듣다가 존나연호 For Me 듣고 싶어 이따가. 이제 마지막 노래 틀어드리고 저는 이제 이만. 네,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요즘 정말 자주 듣는 노래예요. 이건 Souvenir라는 앨범에 있는 수록곡인데 1번 트랙인데
다들 제 방송 와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좀 오래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음악도 나올 거고 다시 조금 재개하려고 하니까 계속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 네 계속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왜 찍어? 네 아무튼 지금 뭐 찍는 거야? 다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끼시고 여러분 잘 주무세요 여러분 나 인생 살면서 제일 오래 한 것 같아 라이브를 아 진짜? 살 좀 쪘는데 나 살 좀 찌지 않았냐? 형이요? 응. 살 좀 쪘어야죠. 아 쇼미 때보다 안 쪘죠. 다음에 7080스러운 노래 들려드릴게요. 아무튼 여러분 다들 안녕히 주무시길 좋은 꿈 꾸시고 안녕